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나서곤 있지만 개인의 입장에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죠. 충청남도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부문 최초로 어린 자녀가 있는 직원의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김영현 기자입니다. 3살 아이를 키우며 논산시청에서 일하는 오창엽 씨. 오 씨는 맞벌이 부부로 육아와 직장일을 병행하다 보면 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갑니다. 출근할 때마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지만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 혹시나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 퇴근이 늦어지진 않나 걱정입니다. 이제 2시간 빨리 퇴근을 해서 아기를 이제 학원 시키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제 거의 업무가 있다 보니까는 그러지 못할 경우도 있어요. 아기를 그 4시 이후에 보는 것도 부담이 많이 되고. 충청남도가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줄이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돌봄 정책을 내놨습니다. 2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 1일 재택근무를 의무화했습니다. 사실상 공공부문 최초로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 육아를 성과로 인정해 육아휴직자에게는 A등급 이상의 성과 등급을 부여합니다. 뿐만 아니라 평일 야근은 물론 주말 휴일에도 영유아 돌봄이 가능한 24시간 365일 전담 보육시설을 전 시군에 한 곳씩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인구 밀집 지역은 도가 아파트를 매입하여 시설을 설치하고 가정 어린이집의 전담 시설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충청남도는 임신과 출산 가구에 대한 공공아파트 특별 공급 비율을 100%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